많이 이제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프로야구 시작됐는데 예. 갑자기 룰을 바꿔요, 애들이. 예. 국민들이 야, 룰을 왜 바꿔? 어어어. 정상 다시 정상대로 해. 그러니까 네. 그럼 프로야구 안 해,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애들도 안 하는 짓을 이참 소위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이 정부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게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겁니까? 국민을 완전히, 예. 국가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것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단지 자기 개인의 권력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너무나 분노가 침입니다, 정말. 박사님, 진짜. 예. 네. 어쩌다 이렇게, 한심하기도 하고요. 네, 예. 한심하기도 하고, 예. 자, 네, 그,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이 원희룡 장관이라는 사람이 제가 다른 방송에서 조금 얘기했지만 네. 나르시시스트예요. 아, 그래요? 예, 나르시시스트인데 나르시시스트도 급급이 있거든요. 이제 네. 좀 수준이 높은 이제 고급한 나르시시스트가 있고 이 저급한 하급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요. 네. 근데 원희룡 장관이 이제 하급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급과 하급의 차이는 어떤 거냐? 고급은 아주 은밀하게 또 자연스럽게 네.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그냥 은근하게 이렇게 사실 얘기한다랄까요? 네. 근데 하급 나르시스트는 대놓고 합니다. 나 대놓고요. 이번에 뭐 샀어, 나 이번에 장관 됐어, 뭐막 자랑하고. 남들이 보면 눈꼴신, 아우 저 멍청한 놈 저거 또 지 자랑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의 급인데 네. 이 원희룡 장관이 약간 그런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태가 위에서 지시한 거냐, 아니면,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그게 거냐. 궁금해요. 그게 가장, 예. 예, 저도 뭐, 그건 뭐, 이거다라고 딱 찍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위에서 지시한 거다 그러면요, 이 원희룡이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기가 덤터기 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왜 위에서 하고선 요건 내가 먹어야 돼? 나르시시스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비난, 비판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과민 반응을 보인다라는 네.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엄청 화를 내죠. 엄청 화를 내고 네. 막 폭발합니다. 그런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심리적 분석했을 때. 그래서 위에서 시켰을 때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네, 또 하나도 자기가 결정했을 때에도 이게 들어가요. 그래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꾸 문제, 자기가 결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비판 때문에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원희룡 장관의 특징은 자기 통제력이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 통제가 잘안 돼요. 근데 나르시시스트가 비판받을 때 보통 약간 이성을 잃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원희룡 장관이 좀 심합니다, 그게. 그 대선 후보 시절에도 꽤 나타났었어요. 어느 방송에서 나가고, 예. 맞습니다. 흥분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죠. 분노 조절을 못 하더라고, 아예. 맞습니다. 그 순간 이제 그야말로 다 이제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통제에 실패하는 건데, 그런 모습을 과거에도 여러 번 보였던 사람이라, 네. 이번에도 비판을 받자 폭발해가지고, 자기 절제나 통제를 못하고 그냥 백지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서 혼나지 않겠습니까, 좀? 야, 니가 뭔데, 그거, 글쎄 백지화시켜. 말이야. 지금 우리 거기다 장모님이랑, 땅 그게 사놓으셨는데. 한두 평이 아닌데 말이야. 얼마나 예, 공을 그거 좀. 들였는데 그동안에. 그쵸. 너, 뭐야, 너, 이 자식아.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이게 뭐지? 저질렀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을 어떡하지? 네. 뭐, 이런 혼란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아. 이렇게 보여지죠.